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여러분을 공무원 합격일로 안내할 최정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야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간혹 수험생 중에는 왜 정말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골라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물조리로 이렇게 비 맞으라고 식물에, 그러니까 물을 맞으라고 식물에 뿌려주면 식물은 그 물방울을 맞으면 돼요. 근데 막 움직여, 그 사이사이로. 비켜가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고,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문과 출신 사람들도 있어서 저 새끼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, 나름대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잘 가르치고 합격자를 많이 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,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의 베이스가 좀 부족해서, 그래서 이제 기본반에서 최대한 좀 이렇게 내려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할 게 워낙 많아서 주어진 시간은 3시간 반짜리 12주지만 3개월 하면 13주가 나오죠. 그래서 13주 휴강 없이 하고, 그리고 한 번 정도 보강을 더 해야 진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번 터면 아마 그럴 것 같고. 그리고, 특히 이제 문과 출신인 그 수험생들 중에 생물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암기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, 생물은 꼭 생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들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. 물론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네 말이 맞아 끄덕끄덕. 그리고 또 암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알고 외우라는 얘기죠. 이해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, 그러니까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라는 것은 이것을 시험장에서 끄집어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, 그러니까 어디선가 공부를 했어. 그래서 어느 페이지까지 대충 알아. 근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. 그 단어가 생각나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, 이건가 저건가. 근데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나죠. 그렇게 공부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. 한 문제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라는 것은 꼭 암기까지. 23 곱하기 46 계산 어떻게 해요? 예를 들어서 뭐 18 곱하기 17. 인도 사람들은, 인도에서는 수학 가르칠 때 20단까지 외우라 그런다네? 우리는 99단을 외우죠. 이거 외워서 계산하는 사람도 없죠. 우리나라 사람들은 99단을 외워서 계산을 하죠. 그러니까 이 생물학에도 그 99단에 해당되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되 선 이해.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. 물론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.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과정에서 생명 관련 내용을 공부했어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.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건 암기를 해야 돼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우선시하고 암기를 하라는 것. 그리고 생물 공부할 때, 생물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도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도대체 오늘 무엇을 배울지를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. 개그 콘서트가 아니에요. 개그 콘서트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무엇을 배울지 적어도 알고 내용을,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건지 예습을 간단히라도, 물론 시간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배울 내용을 교재를 전부 정독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모르는 내용들은 인터넷 찾아서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. 그것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, 그러니까 배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, 정 시간이 없으면 제목 정도라도, 3페이지를 들어보세요. 그럼 이제 정 시간이 없으면 그 전날이나 아니면 아침에 생명현상의 과학적 탐구,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고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생명의 특성은, 그러니까 큰 제목들, 예를 들어 7페이지, 생명의 특성, 세포로 구성됐구나, 물질 제사라는 걸 하는구나, 그럼 물질 제사가 뭐지? 궁금하면 시간이 있으면 좀 읽어보고, 물론 전부 읽어보는 게 좋겠지만, 그리고 그림 나온 것들 좀 확인하시고, 문제는 절대 풀어오지 마시고,
물론 두 번째 듣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풀어오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교재 앞쪽에